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서울시 7급 화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 24.8g이고 부피는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10의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유효수자를 감안한 이 물질의 밀도는 얼마인가? 자, 밀도의 우리 공식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쓰면, 자, 질량이 24.8g이죠. 24.8g. 그리고 부피가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위긴 해요. 그래서, 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단위인데, 자, 이때 이제 유효수자를 감안했다고 했죠. 유효수자. 그래서 유효수자를 우리가 할 때, 요 24.8이 이라는 의미의 유효자는 요세 개가 유효자가 됩니다. 요세 개가.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요 1하고 요 뒤에 .0 있잖아요. .0. 요거까지 유효자가 돼요. 그래서 자, 요 밑에 있는 분모는 유효자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요 분자는 유효자가 세 개가 되는데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연산에서는 유효자를 작은 거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4.8이기라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유효자 세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걸 두 자리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요게 이제 뒤에 거를 갖다가 반올림해서 요 앞으로 넘겨요. 그래서 요게 24가 아니고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유효자 두 개로 맞춰주고 이걸 그냥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0.025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자, 요런 식의 표현에서는 요 앞에 있는 0과 0은 유효자가 아니에요. 요 뒤에 있는 두 개가 유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에서 2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죠. 예. 그래서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 또는 0.02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1기압 298켈빈에서 동작하는 보기의 전기화학셀의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구리랑 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리랑 은인데, 자, 보통 왼쪽에서 나오는 건 산화가 일어나고요. 오른쪽에서는 보통 환원이 일어납니다. 환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구리가 산화돼서 은 이온이 환원되는 형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쓰게 되면 구리하고 사실은 은이 만나가지고 그렇죠? 구리 이온이 되고 그다음에 은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건데 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요게 플러스, 요 2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고받은 전자수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요 2를 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2개 잃어서 구리 2플러스 되고, 은 이온이 전자를 2개 받아서 요 2AG, 은이 됩니다. 물론 요 구리는 고체예요, 고체. S. 요 은도 고체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네른스트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네른스트식은, 자, 요 2는, 자, 2하고 노트 해서 요건 여러분 표준 상태에서의 전위차고요. 마이너스, 자, 요걸 이렇게 씁니다. NF, 그 다음에 RT, LN 하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반응, 그 평형 반응식을 쓰는데, 요 왼쪽을 분모, 오른쪽을 분자에 쓰는데, 일반적으로 고체는 안 써요. 이런 건안 쓰고, 요 은이온만 씁니다. 그래서 은이온에 플러스하고 요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면 제곱을 써줘 이렇게. 요거는 분자에 쓰는데 구리를 분자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고체는 보통 우리가 개수를 1로 취급하기 때문에 값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면은 요게 네른스트식이고요. 요걸 뭐 우리가 쓸때 이렇게도 씁니다. 만약에 상온이라고 가정하고 쓰면 n분의 0.0592 로그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F라고 하는 패러데이 상수랑 온도를 25도씨를 기준으로 쓴 거고, 요거는 이제 온도랑 이제 F 값을 같이 넣어가지고 쓴 거고, 요 N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어떤 이동하는 여러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구리 이온의 농도를 요 2몰로 증가시키면
요 구리온의 농도를 요걸 1몰인데 2몰로 증가시키면 요 2에 대한 전위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에 은이온의 농도를 2몰로 증가시키면 여기 분모를 또 증가시켜도 이 값이 변하겠죠. 전위차가 맞죠? 온도를 400K으로 올린다.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가 분자 여기 있으니까 T에 영향을 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위차 영향을 주겠죠? 맞죠? 외부 압력을 2기압으로 올린다. 근데 여기 지금 압력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압력에 대한 어떤 값이 들어 있지 않으니 변수가 들어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틀렸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분자 간 힘 중에 순수한 액체 에탄올에 존재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이렇게 순수한 액체 에탄올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C하고 C하고 여기 H를 제가 이렇게 구조식으로 쓸게요. O하고 H.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힘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분자들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은 자, 분산력이라고 있습니다. 분산력. 요거는 가장 기본으로 이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유동성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동성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일시적으로 쌍극자라고 하는 형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분산력인데 이 분산력은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일반적인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극성 분자 갖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소결합.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F랑 O랑 N에 요 수소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면은 또 F랑 O랑 N에 요 수소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FO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이 상호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게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OH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OH가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수소결합이 이런 여러분 특정한 어떤 그 물질, 특정한 원자가 수소랑 결합해 있을 때 수소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플로르가 아닌 나머지 원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는 통칭해서 쌍극자 힘이라고 해요. 쌍극자 힘. 그러니까는 극성 분자가 이 FON의 H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것만 딱 떼서 수소결합이라고 하고 극성 분자 자체, 요걸 제외한 나머지 극성 분자 자체 전부다는 쌍극자 힘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할 때 분산력하고 수소결합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도 같이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분산력하고 수소결합이라고 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OH는 수소결합이고요. 사실은 요 분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분산력인데, 요 특별하게 수소결합을 얘기할 경우, 이 분자가 단순할 때는 쌍극자 힘을 언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 분산력하고 수소결합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아마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극성 분자에 이 수소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통칭해서 쌍극자 힘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지금 3번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